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슈퍼엠의 정규 1집 슈퍼원 앨범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자, 이게 슈퍼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 버전. 그리고 유닛 A, B, C 버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세 가지는 비슷한데, 커버로 보시면 여기 태민, 태용, 그리고 여기는 마크, 백현, 루카스네요, 루카스. 그리고 유닛C는 카이하고 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 버전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슈퍼 버전인데요.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지를 벗겼고요. 가까이 보시면 여기에 슈퍼엠이라고 써있죠? 슈퍼원, 더 퍼스트 앨범, 그리고 태민, 백현, 카이, 태용, 텐, 마크, 루카스. 아마 선배와 나이를 조합한 그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트랙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정규 앨범답게 앨범 구성이 빵빵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크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케이스가 따로 들어있냐? 이게 뭐죠? 짠짠짠. 이게. 와,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자, 하나 더 있네요. 이거 뭐야? 포토카드인가? 네, 이 안에는 포토카드가 두 장이 들어있어요. 포토카드 두 장은 맨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있는 게, 이게 포토 부클릿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부클릿이 맞나요? 포토북 아닌가, 그냥? 이거는 포토, 부클렛 플러스 CD가 되겠습니다. 부클렛 플러스 CD. 네, 이렇게 멋있게 CD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네, 그리고 요게 포토북인가 보네요. 네, 포토북에는 슈퍼 버전에는 전 멤버의 사진이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다 들어 있고요. 요거는 폴더 포스터, 접지 포스터가 되겠는데요. 역시 슈퍼 버전에는 이게 전 멤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역시. 슈퍼 버전이 그러면은 그룹 버전이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네. 여기 또 폴더 포스터 하나 더 들어 있네요. 요거는 개별 멤버의 포스터인 것 같은데, 요거는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포스트카드인데, 요거는 태용의 포스트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포토카드가 두 장이 나왔다고 했죠? 먼저 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카이하고 텐의 유니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유니 포토카드.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전체 랜덤 포토카드인 것 같은데, 자, 누구죠? 마크의 포토카드 사인이고, 뒤에 슈퍼맨 첫 정규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 항상 감사합니다. 뭐 써있네요. 마크의 포토카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게 진짜 포토북인가 보네요. 자, 포토북이, 어이구, 엄청 빳빳해가지고, 네. 안에는 트랙리스트가 또 같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 멤버의 사진하고 트랙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슈퍼 버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버전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포토북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북, 원버전의 포토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원버전 포토북. 아까와 좀 다르죠? 네. 포토북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 부추 꾸러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앞이네요. 포토카드 두 장. 자. 클립 플러스 CD. 네. 이렇게 태민부터 시작하는 태민, 백현, 카이, 태연, 텐, 마크, 루카스까지 CD. 네. 네. 그리고 이거는 포토글릿이라는 겁니다. 포토글릿. 그리고 원 버전에는 전체 멤버의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원 버전에 들어있는 폴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원 버전에 들어있는 폴더 포스터. 네, 이것도 역시 단체고요. 네, 그리고 아, 요거는 랜덤 폴더 포스터인데 개인 포스터죠. 짠. 네, 아, 태용의 랜덤 개인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네, 태용. 자, 그리고 포스트 카드. 짠! 아, 이거는 단체 포스트카드가 나왔습니다. 단체. 자, 그리고 포스트카드 확인해 볼게요. 짠! 아, 이것도 단체 포스트카드고요. 자, 이거는 누굴까요? 댄 슈퍼 스펜드 러브. 네, 텐의 포토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 버전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유닛 A 버전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A 버전. 자, 이번에는 비슷한 거는 패스하고 랜덤으로 나오는 것만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포토북 커버 이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고요. 태민과 태용.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굿즈. 자, 볼게요. 요거 똑같은 겁니다. 네, 빠르게 볼게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역시 똑같은 거죠. 네, 요거 랜덤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다르죠. 네. 요거는, 아, 네. 유닛 A 버전에 들어있는 폴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랜덤 개인 포스터인데, 자, 볼까요? 뭐 들어있을까요? 루카스가 왔네요? 루카스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카드는 누가 나왔을까 볼까요? 짠! 아, 마크가 나왔네요. 마크도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토 카드. 짠! 아, 이거 계속 나오네요. 이거 단체.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껏 기다려온 많은 팬 여러분들께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열심히 갔네요.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팬 여러분들께 이 앨범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 보아요. 모두 사랑하고 건강해요. 네, 태용인가요? 태용의 포토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용. 네, 유닛 A 버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처음에 봤었던 슈퍼 버전과 원 버전이 단체 버전이었다면 요거는 유닛 버전이 되겠죠? 여기에 멤버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B 버전이 되겠네요. B 버전. 백현, 마크, 루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닛 버전 B입니다. B. 자. 이렇게 되죠. 컨셉은 거의 비슷해요. 포토북을 볼게요. 포토북에 겉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유닛 B
B버전에 있는 멤버 위주로 나오겠죠? 네, 루카스, 백현, 마크. 네, 이렇게 유닛 버전인 만큼 3명의 멤버의 사진이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토북 다 확인해 봤고요. 쭉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포토카드가 먼저 떨어졌으니까 볼게요. 마크네요. 또 이번에도 마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CDN 부클릿. 사진은 안에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CD.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폴더 포스터. 짜잔. 요거 유닛 3명이 들어있는 폴더 포스터가 나오네요. 아까 표지하고 똑같은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개인 포스터인데 누구께 나왔는지 볼까요? 루카스네. 루카스의 랜덤 개인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카드. 짠! 아, 이번에도 루카스네요. 루카스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포토카드가 한 장이 없는데. 아, 여기 들어있네요. 포토카드가. 네, 보겠습니다. 짠! 아, 요것도 아까 나왔던 단체 포토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유닛 C 버전이 되겠습니다. 유닛 C. 유닛 C 버전은, 카이하고 텐입니다. 짠. 자, 포토 먼저 빠르게 보고요. 네. 네. 자, 쭉. 네, 이거 똑같은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 버전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포스터가, 폴더 포스터가 되어있고요. 자, 카이하고 텐죠? 이거 종이가 보니까 루카스 같아요, 또. 아, 맞네. 세 번 연속 루카스가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루카스. 야, 루카스가 세 개나 나왔습니다. 랜덤 포스터인데. 네, 이렇게. 루카스로 시작해서 루카스로 끝이 나네요. 자, 포스트 카드는 누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짠! 아, 단체 슈퍼맨 단체 포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포토 카드는 어딨죠? 포토 카드 찾아볼까요? 아, 이 안에 아직 들어있네요. 자, 포토 카드. 짠! 아, 이거 아까 나왔던 텐의, 네, 텐의 포토 카드고요. 이거는 정규일집 슈퍼원. 정규일집 슈퍼원, 우리 함께. 정규일집 슈퍼원, 우리 함께 힘든 시기 극복해 나가요. 저희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다시 웃으면서 만나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태민! 아, 이게 태민의 포토카드였네요. 근데 마지막 버전에 포토카드가 두 장이 나왔네요. 이게 아까 단체 포토카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없고, 개인 포토카드가 두 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버전을 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나온 앨범의 포스터는 일곱 종류가 됩니다. 일곱 종류 포스터를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요. 네, 텐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텐. 네, 요거는 루카스의 포스터가 되겠고요. 네, 요건 태용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태용. 네, 그리고 태민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태민. 네, 요거는 백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백현. 네, 여섯 번째 마크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마크. 자, 마지막 카이의 포스터로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슈퍼원 정규 1집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